안녕하세요. LA 제시카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영상에서도 얘기했고, 커뮤니티에도 그 설명한 그 미스터 트롯의 김중연이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그 미스터 트롯을 늦게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로 그 영상을 보고서 참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창력은 물론 퍼포먼스와 숨은 보석입니다. 제가 양준일 씨를 응원한 것처럼 할 거고 양준일 씨는 계속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그 떠오르는 순수한 청년, 국민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저는 이 가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담도 많아요. 너무 착하고, 그 가요제에 나와가지고 제일 기쁜 거는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그거에 굉장히 감동 먹었고요. 그렇죠. 엄마의 기쁨은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 생활하면서 그 밑바닥까지 또 갔었고, 6년 동안 고생도 했고, 일도 없었고 했는데, 저기 소속사에서 추천해서 그 미스터 트롯에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트롯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는데, 거길 참가하고서 트롯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가창력이 폭발적입니다. 못 보셨다면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이름 모를 소녀, 제가 예전 학창 시절에 그 김정훈 씨인가, 그 이름은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오래돼 가지고. 그분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절한 가수였죠. 그 버전, 그분의 노래를 자기가 새롭게 해서 버전으로 불렀는데, 와,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건 제가 지금 솔직히요, 매일매일 봐요. 김중현 씨의 퍼포먼스와 노래와 그 스토리, 기사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민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수로서 높이 올라가셔도 양준일 씨의 그 성품과 그 모든 그 에디투나 그런 거를 받아가면서, 본받아가면서 정말 좋은 가수, 그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선행을 베푸는 양준일 씨처럼 그러는 가수가 되기를 저는 바래요. 엄마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김중연을 응원해 주세요. 정말 미소가 아름답고 너무 순수한 청년이고, 아이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때묻지 않은 그런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상으로 다 찾아봤어요. 제가 섣불리 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다 찾아보고 제가 제 영상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 아들, 내 아들 같은 미소가 아름답고 수호천사 같은 김중연 씨를 응원해 주자고요. 비록 경연에서는 20일밖에 안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자체조차도 감사하대요.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제가 하나하나씩 다 봤는데요. 정말 때가 묻지가 않았어요. 기뻐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요, 소심하고 좀 샤이한가 봐요.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요번 계기로 굉장히 성격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이 청년 중연 이 가수에 대해서, 아웃사이더에서 엄청 많이 지지를 해요. 팬클럽도 이미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글로벌로 라는 그런 팬클럽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가수라도 그 가창력이나 모든 인성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뭐 길지 않지 않습니까? 살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노래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힘이 그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런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진짜 좋고, 인성 좋고, 진짜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가수들이 묻혔을 거예요. 예술가들도. 근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매체에서 다뤘었지만 유튜브에서도 찾아내서 하나하나씩 그 업로드 시키지 않습니까? 보니까 많아요. 그 발견한 거에 보석 같아요. 아, 노래 정말 잘해요. 그 하나하나 그 경연에 참가했을 때그 노래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안 보이더라도 미소 지면서 하는 게 정말 저는 안쓰럽기까지도 하고, 경연에 있잖아, 그안 붙었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웃사이더에서 그 유튜브에서 얼마나 그이 아름다운 김중연, 국민 아들 같은 그 청년을 지금 지지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 여타의 가수들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양준일 씨그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양준일 씨처럼 정말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저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의 한분한 분의 그 힘이 필요하고요. 하나, 한 사람 살리는 거는 그말 한마디고, 그다음에 죽이는 것도 말 한마디고 하니까요.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 추천해드려요. 인성 좋아요. 갑이에요. 착해요. 엄청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 영상에다가 계속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중연 TV라고 또 자기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남이 이렇게 올라가고 발전하면요, 저는 참 기뻐요.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해서 그 쓴맛을 보는 것보다 인생에 그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근데 그 양준일 씨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셔서 양준일 씨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십니까? 팬들이 다 이렇게 해준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젊은 가수 김중연을 정말, 정말 제가 보태고 싶어요. 저 힘은 많지 않아요. 전 오직 영상으로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저도 트롯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나이가 먹는다고 무조건 트롯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비트가 강한 음악, 전에도 얘기했던 난 BTS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저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롯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젊은 그 김중연 씨도 트롯에 관심이 없었는데 트롯을 해보니까 그 노래에 대한 장르도 편견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트롯뿐만 아니에요. 발라드, 그다음에 댄스 다 두루두루 할수 있는 엔터테인먼이에요. 한번 보세요. 못 보셨던 분은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거론한 겁니다. 그 박수 쳐주고 싶고요. 고생에 대해서 그 보상받는다기보다도 희열을 느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른 바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잘 돼서 해피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은 게제 바람입니다. 바이.